안녕하십니까? 수지 황현식입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만선로 185에 있는 덕유산 국립공원 향적봉을 다녀왔습니다. 덕유산은 전라북도 무주와 장수, 경상남도 거창과 함양군 등두 개도 4개군에 걸쳐 솟아 있으며 해발 1614m의 향적봉은 정상으로 하여 백두대간의 한 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향적봉은 덕유산의 최고봉으로 남한에서 네 번째로 높은 곳입니다. 향적봉에서 중봉에 이르는 등산로에는 주목과 구상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향적봉에서 중봉을 거쳐 덕유평전 무릉산까지 이르는 등산로에는 철쭉이 군락을 이룹니다. 철쭉이 피는 계절의 풍경도 일품이지만 눈이 특히 많이 내리는 향적봉 일대의 설경은 장관을 이룹니다. 무주 리조트에서 곤도라를 타고 20분 정도 오르면 1520m인 설천봉에 내립니다. 설천봉에서 약 600m 정도 등산을 하면 최고봉인 향적봉에 오를 수 있습니다. 곤도라 요금은 성인이 왕복 2만 원, 인터넷 예약으로 10%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 예약은 불가합니다. 곤도라는 금요일에서 토요일에는 10시에서 16시 30분까지, 일요일에서 목요일은 10시에서 16시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설천봉에는 간단한 식사를 할수 있는 식당도 있습니다. 무주는 스키장으로 더욱 유명하지요. 전국에서 모여든 스키어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는 규모가 꽤큰 스키장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계절 내내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